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은 그 잘하는 강사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제일 어려운 강의가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강의고 이 정부기관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특히 이제 이 공무원이 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아주 재미가 없는 또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거에서 재미가 많이 없다고 그러는데 많이 걱정도 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총장님이나 이 세계 유수의 이 출연년들, 연구기관들, 이 원장님들, 소장님들 앞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도 특히 이렇게 많이 떨립니다. 이런 말이 한번 나오면 박수를 한번 크게 쳐주시는 게. 다행인 것은 오늘 그 10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아주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미래부랑 공공기관이랑 이 소통을 어떻게 좀 더 잘할지 같이 한번 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미래부와 일하면서 이 공공기관 직원들, 뭐 또 우리 기관장님들도 또 느끼실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에 많이 하는 얘기는 뭐 이 자료를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런다. 그것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옆에 국에서 한글을 또 2, 3일 뒤에 다른 국에서 똑같은 걸 또 달라 그랬다. 그래서 미래부 안에서 좀 둘이 같이 좀 보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고 또 두 번째 또 자료 관련해서 아니 자료 뭐 저 월요일 달라 해놓고 화요일 오전만 되면 아 왜 안 주냐 빨리 좀 달라고 독촉을 막 전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다. 그 다음에 또 업무 설명도 이게 저 우리 출연연에서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미래부 담당자에게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면 사무관한테 설명했다 그러면 뭐 한 5, 6개월 있다 보면 또 사무관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똑같은 설명을 또 해야 된다. 이거 좀 자기들끼리 좀 알아서 좀 자료도 똑같은 건 보면 안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 달에 한번 간담회를 해봤더니 간담회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뭐,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와서 얘기하라 그러는 거, 뭐, 똑같은 걸 자꾸 달라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뭐, 아주 근본적으로, 핵심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나름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한 게, 이 영상회의, 그 다음에 온라인 협업 시스템, 현장 협의, 저희들이 출연연으로 연구소로 직접 나와서, 공무원들이 직접 연구 현장과 소통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영상회의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사실 이 영상회의는 뭐 아시다시피 스카이프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어려웠던 게 이 보안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 기관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이 국정원에 이 보안성 심사 통과는 참 어려웠는데 이번에 그 행자부가 중심이 돼서 정부기관 내에서는 사실 그 나라위험이라는 영상인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을 공공기관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직원들도 같이 들어와서 영상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월부터. 그래서 제가 오늘 잘 될지 모르겠지만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라위험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인터넷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네 군데랑 서울, 나주, 그 다음에 대전 이렇게 네 군데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화면 좀 띄워주세요. 먼저 저 제일 먼저가 나주죠, 나주. 나주 저 전파진흥원 KCA 문상진 부장님 들립니까 잘? 네, 안녕하세요. 나주 예 문상선입니다. 예, 나주 지금 비 옵니까? 아침에는 좀 왔었는데요. 지금은 예 아침 왔는데 지금은 예 흐린 상태입니다. 봄비 오면 같이 좀 듣고 싶은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뭐 꽃이 많이 반발해서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우리 각출연원 키스팀 김동완 실장님 들립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키스의 김동완입니다. 아, 조금 좀 저 실장님 긴장하신 것 같아. 환하게 웃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예. 그쪽에, 벚꽃이 많이 피던가요? 제가 잘 기억이 왔다 갔다 그랬을 때, 공동적으로 해서 키스적으로. 아, 예. 아주 주말까지는 벚꽃이 참 좋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조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내년 봄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의 네. 연구재단 최태진 실장님. 예예. 예. 연구재단의 기획조정실장 최태진입니다. 예. 이 세 명 네 명 중에는 최 실장님 얼굴이 제일 뺀질뺀질하게. 아 이거 이렇게 아니 멋있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뺀질뺀질이라고 또. 아니 그래도 뭐 나이 많이 드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면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정말 최진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5월달이 그 정부에서 정한 그 관광의 달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 같은 경우에도 5월 17일 중간은 열흘 가까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휴가를 가고 방학을 본방학 같은 걸 해서 이제 학생들이 좀 부담도 들고 또 부모님들하고 같이 저기 휴가를 가서 좀 내수 경제도 활성화하는 그런 취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부에서 장관님께서 직접 그 간부들부터 휴가를 좀 바라보는데 우리 다른 세 군데 기관에서도 5월 달에는 좀 휴가를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관장님들 계신데 기관장님들 아마 그 휴가를 우리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다 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기관장님들 여기 지금 계신 동의하시면 큰 박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소리 들으셨죠? 예, 예, 잘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5월 달에 휴가를 많이 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렇게 끊고 다음에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생각보다 저도 해보니까 이게 쓸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직원들이 미래부 출장 가겠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보니까 미래부랑 영상회의 잘 되던데 영상회의 좀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회의를 하시려면은 이렇게 기관별로 그 행정정자서명을 발급하고 저기 PC에다 카메라 같은 거 간단하게 사는 정도 돈이 조금은 들어갈 겁니다. 크게 돈이 안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안 드는 거니까 좀 이렇게 한번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미래부에서는 4월 국회부터 원래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국회 시작하면은 뭐 한 200명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국별로 3명만 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필요한 건 장관님께서 영상회의로 우체국에서 미래부 본부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국회 쪽에서도 미방위에서 전체 상임위 전체는 아니더라도 법안 소위 같은 경우에는 미래부랑 미래부 공무원들이 국회 가지 말고 의원님들하고 영상회의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앞으로 좀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좀 하고 싶은 게 온라인 협업 시스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 똑같은 거 자꾸 달라가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협업 시스템 저희들이 인터넷에 협업 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7월 달부터 만들어지면은 여기서 필요한 것 자료들을 게시를 하고 또 여기를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 이제 미래부에 생각하기에는 우리 그 공공기관들이 아주 좋은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 군데 볼 수는 없다. 개개 기관별로 다 들어가서 다 전화하고 또 다 이메일 보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자료들을 이 통합해서 우리 미래부나 공공기관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는 좀 개발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게 현장협의 정례합니다. 금주부터 목요일 4월 13, 14, 15, 16일부터 저희들이 매주 한번 미래부의 그 출연년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성과혁신정책국이 중심이 돼서 성과혁신정책국장하고 또 다른 실국의 국장님이나 과장들 일이 있는 분들이 대전에 와가지고 이 대전에서 우리 출연년이나 다른 우리 공공기관들과 같이 필요한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매주 목요일날 정례를 해서 저희들이 국장들 과장들이 와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기관 공공기관에서 미래부랑 협의할 게 있다 이러면은 한번 그런 거를 성과혁신정책국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이렇게 그 얘기를 해서 꼭 그 서울에 대전에 이렇게 서울에 안 올라오셔도 대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리하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외람되고 좀 주제넘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바쁘시겠지만 기관장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한 번 더 이렇게 이 소통과 협업을 기관 내에서도 하지만 또 미래부랑도 소통과 협업을 좀 더 원활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이 소통과 협의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미래부에서 3월 달에 저희들 조직 개편을 하면서 스마트 333이라고 해서 뭐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래부 스스로가 좀 더 달라지고 이 현장과 좀 더 호흡을 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행보를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주 작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큰 변화가 되고 또 미래부와 공공기관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장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이렇게 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관님이 지금 들어오셨지만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